이번엔 주부 김혜영의 진면모를 엿볼 수 있는 곳, 주방을 만나보자. 매일 요리를 하는 곳이지만 와, 물기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인데 그중 김혜영이 특별히 애정을 쏟는 부분은 따로 있다. 바로 주방 도구가 담긴 서랍장. 정말 정리가 잘 돼 있네요.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잖아요.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김혜영이라고 불러주는 것보다도 누구 엄마, 누구 뭐 아내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여자들은 이 느낌이 달라요. 나라는 존재를 늘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.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그래, 어머 나는 그래 김혜영이야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아. 여기 이렇게 내 행주마다 이렇게 다 이름을 칼의 행주에 이거는 이 앞치마는 효재 쌤이 만들어줬어요. 아, 이효재 선생님이요? 네, 만들어주고 이제 내가 시장에 가서 주방 살림이 지친 주부님들은 참고하세요. 늘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짜증나잖아요. 그리고 표시도 안 나는 게 살림살인데 이런 걸로 그냥 재밌게 놀이를 하는 거예요. 재밌는 놀이, 부엌 살림. 추석 때 정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. 이 전 부친이라고. 근데 이 전 부치는 것도 양이 어찌나 많은지 부쳐야지만이 먹고 또 남는 걸 또 온 사람한테 싸주기 위해서는 그 맏이집들은 이렇게 푸짐하게 하는 것 같아. 그래야지 또 오고 가는 정이 더 생기는 거기도 하고요. 근데 이게 전은 진짜 부칠 때 이렇게 철퍼가 앉아야지 돼. 그래도 이렇게 장시간 전을 부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막 허리가 아픈 거거든요. 일어날 때 아이고 이 소리가 절로 나는데. 김혜영 씨뿐만 아니라 모든 주부님들의 명절 자세 이렇죠? 근데 보통 보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자세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허리를 더 숙이게 된다고. 그래서 이게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. 처음에는 일자의 바른 자세로 전 부치기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부정해지는 허리. 하다 보면 이렇게. 그게 이제 안 좋다는 거죠? 안 좋은 거죠, 이게. 전을 부치는 이런 자세가 목과 허리에 무리를 주진 않을까? 당연히 목에 무리가 되죠. 허리에도 또한 큰 무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. 구부려서 전을 부치게 되면 고개가 많이 숙여지겠고 그러면 고개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신전근도 긴장이 많이 와서 일자목이나 자라목, 더 심하게는 목 디스크까지 진행될 수가 있겠고요. 허리 같은 경우도 구부려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척추 주위에서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에 무리가 오게 되겠고 척추 관절도 나빠져서 퇴행성 척추증도 진행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가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부정한 자세, 김혜영, 규정 속도, 위반. 저는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. 발 뒤꿈치를 뒤에다 딱 이렇게 붙이고 바른 자세로 이렇게 딱 서 있기. 온 몸을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쫙 늘려요. 척추를. 그리고 자세도 바르게. 글쎄 이게 과연 힘들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? 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2, 3분 있기도 힘들어요. 한번 해보세요. 딱 붙여갖고. 이렇게요? 그리고 한 2분만 있어봐. 뒤 종아리도 땡기죠? 네. 또 어디가 땡겨? 전체적으로 쭉쭉 땡기고 좀 힘든 것 같아요. 네. 보통 사람들은 여자는 가슴을 안 내고 걸어. 이렇게 걷는다고. 근데 딱 붙이면 가슴이 저절로 나와서 당당해 보여. 걸을 때. 한번 걸어봐. 벽과 하나 되는 자세, 척추에도 좋은 스트레칭법일까?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이죠. 목이나 허리 쪽에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신전근에 힘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세인 건 맞고요. 근육의 이완을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벽 스트레칭, 김혜영의 헬스테크. 26년간 매일 2시간씩 진행해온 라디오 생방송. 김혜영은 장시간 계속되는 방송 중에도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이게 편해요. 근데 가끔씩 한번 다리를 풀어줘야 돼. 그러니까
두 시간 동안 이렇게 있으면요, 이렇게 피가 이렇게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때 다리를 잠깐 펴줘야 되는데.